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일곱은 돼 보입니다. 일곱 명. 자, 본인 우선은 지금 신당에 들어와서 빙의 증상은 많이 좌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문 밖에 나갔을 때 일반적으로 내 앞에 오기 전까지 본인이 빙의라는 거 아세요? 네, 아래. 응.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거 아세요? 아냐고. 예, 아는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 흉내내듯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본인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육신이 다 존폐 먹었어요. 신병 있으실 거예요. 어디 무녀한테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예, 많이. 신을 다루는 땡중한테도 많이 가봤을 거야. 누구는 신병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귀신병이라고 하고, 신병이란 사람한테 어쨌든 이름 못해. 신받을 게 아니라서. 귀신병이라고 테마로 떼준다고 하고, 적어도 두번 이상은 건드려 놨을 거예요, 본인을. 맞이, 맞습니다. 두번 했지? 예, 많이. 두번다 일을 잘못됐어. 오히려 하고 나서 더 발작이다. 일하고 나서 더 심해졌단 말이야. 예. 자, 결론 얘기를 하면 너는 빙인데 이러한 빙의 역시도 신의 병의 한 일관입니다. 한 가지 방향성을 띠는데 본인은 정신도 좀 먹었고 내 신체도 지금 좀 먹었는데 귀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너네 삼촌자가 있어요. 외가 삼촌자가 있어요. 응? 외가 삼촌이 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모든 시발점이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몸이 이상하고 점점 정신이 혼미하고 이상한 행동, 이상한 언행을 하기 시작하는 게한 9년? 네, 맞. 그 정도 시작이 돼요. 맞죠? 예. 너는 살고 싶으면 퇴마해야 돼. 퇴마를 해야 된다고요. 받을 신이 아니야. 퇴마를요. 퇴마꽃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중들이 가가지고 연불짓하지 마세요. 조상신이 너 돕자고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때, 어머니 상인하실 때, 어머니 상을 치르면서 네가 상주가 됐을 때, 그때 누가 치고 들어왔냐면 상이 열릴 때네 할머니, 어머니의 그러니까 시엄마 할머니가 치고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가 지밖에 모르는 양반이야. 옹졸하고. 맞어요? 옹졸하고 지밖에 모르는 양반인데 이 할머니가 들어올 때지 저기 뭐야 아들도 들어오고 응?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가 일찍이 저기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 청춘에 일찍이 잃어버린 아들 있어 없어? 있어. 그 아들까지 달고 들어왔어. 그 아들이 객사 사고사야. 맞네? 맞아. 객사 사고사야. 낙마에서 뒤졌단 말이야. 그래서 뼈마디가 부러지는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래 아파요, 내가. 어깨에서부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너가 여기가 막 부러지는 것 같고, 맞아. 나무심이 박힌 것 같고, 많이. 그렇단 말이야. 맞습니다. 산에서 낙마로 죽었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이 너한테 할머니가 언제 들어왔다고? 너희 어머니 상치를 때. 상치를 때 들어와.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는, 내 아들한테 나는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그 잠깐 저승문이 열렸을 때 귀신이 막 따라 들어오니까 어머니 역시도 못 가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지키려고 하지만 뭐다? 그것도 귀신이야. 어머니가 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온다? 응? 외가부리에 외삼촌자가 또 들어오네. 외가부리에 외삼촌자가 들어오는데 외삼촌이 병 걸려 저기 돌아가셨어, 이 양반은. 병 걸려 죽은 그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으로 가셨어. 썩어서 죽었으니까. 응? 암으로 가셨던 외가 삼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네가 있잖아. 이 안에서 있잖아. 뭐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그 뒤틀리는 것 같고, 갑자기 복통이 막 생긴단 말이야. 위통, 복통. 많이 말씀. 위통, 복통. 그거는 뭐에서 나와? 외가 삼촌한테 나와. 그리고 있잖아. 네가 이상한 행동. 안면 근육에 약간 그, 뭐, 이구아나, 뭐, 아나, 뭐야, 이렇게 약간 안면 근육이 뒤틀리는 듯한, 응? 뒤틀리는 듯한 약간 근육에 이상 증상이 와. 눈도 이상 증상이 와. 이건 왜 온다? 당신 어머니. 어머니 도와줬다고 해. 그래!
어설프게 도사짓하지 말고요. 아저씨, 미안한데 내가 아저씨한테 불쌍하다는 생각 고운 말이 안 나와요. 왠줄 아니? 네가 10년 세월 동안 뻘짓하고 다녔으니까 고칠라면 벌써 고쳤어. 들으라는 말을 안 듣고 네 나름 응? 대가리 굴리다가 병이 다 악화된 거야. 내가 이제 이 돈을 좀 말 이거 구슬하려고 한 게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 그걸 해보려고 뭐 이래가 좀 많이 뛰댕겼어요. 이래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똑바로 안 하고 어디 가서 동네 무당들 똥땅똥땅 해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딴 짓거리 하니까 더 병이 악화된 거라고. 어? 네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움켜쥐고 애끼려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데. 사람 꼴 병신 됐는데 돈은 있어 뭐 하겠니? 지금이라도 네가 살고 싶으면 똑바로 일해. 예. 어? 예. 어설프게 신소리 어디 가서 붙이지도 말어. 내 얘기 끝났어요.